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먹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겉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먹던 그 가락국수가 아직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네요. 근데 여긴 1분 1분이라고 써있는데 제 생각은 그때 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힐끔힐끔 눈치를 보면서 이 기차는 벌써 현대식 기차인데 꾹 써있는 그걸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막 먹던 옛날엔 저 지붕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대전역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나뉘던 분기점이었죠. 기차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잠시 멈추면 가락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거 아주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손이 짧아? 그땐 이런 고명도 없이 멀건 국물에 고춧가루만 잔뜩 뿌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고 먹는 사나이는 누구인가? 여기 대전사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왔어? 군산에서. 군산? 네. 여기 대전역에 내려서 가락국수 먹던 생각나요? 모르지? 네. 이 청년 나이쯤 되었을까요? 기차 놓칠 사람 마음 졸이며 후루룩 한 그릇 먹으면 가슴까지 뜨거워지곤 했었는데 옛날에 먹던 맛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맛있었어. 그때 좀 맛이 없을 때 매콤하고 구수하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뜨겁고 그런 맛만 기억이 나는데 모양도 맛도 예전 그대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대전역을 지날 때면 이렇게 가락국수 한 그릇에 추억을 말아먹곤 합니다.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이 철길 옆에서 먹던 음식이 지금은 이 객차 지붕 꼭대기 올라와서 먹습니다. 내려다보면서요. 기차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가락국수가 추억이 되는 동안 대전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생겨난 음식점이 칼국수집입니다. 칼국수를 메뉴로 파는 음식점만 2천여 곳이 넘는다죠. 대전의 칼국수집들은 값싼 원조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증가했는데 대전역 주변에 밀가루 집산지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대전에선 오래전부터 밀농사도 많이 지었답니다. 지금 키즈 모자 처음 산다 이래요. 이렇게 까불어. 네. 우리 늙은이들은 자연이 성나잖아요. 우리 밀. 이거 참밀인데요. 참밀? 예.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명일 때는 작업해가지고 차떼기로 나가요. 이거 뭐 엄청 심었어. 이 다음 돌아봐요. 매일 밀이요. 빈터에는 무조건 밀이요. 값싼 밀가루에 밀려 한동안 사라졌던 밀밭이 요즘 다시 늘고 있다죠. 이 마을도 그중 하나인데 덕분에 동네 아낙네들 손이 바빠졌습니다. 밀장 막장 그래 이름이 그래요. 밀막장이요? 이름도 생소하네요. 마을에서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군요. 네. 장당 구는 거는 네. 아셨어요? 계시다고? 모르지 이런 세상은. 아니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세대 나이가 60. 아이고 세닭이요. 세대기에요 근데 우리 세닭이요.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세닭이요. 방이 한번 보시네요. 그러니까 시집은 이제 36년 됐는데요. 60일에도 예, 어르신들이 세대기에요. 세대 불러요. 예순의 세댁 소리 듣는 것도 복이지요. 밀막장은 장 중에서도 세댁 같은 장이랍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밀과 콩을 물에 불려 솥에 얹혀 찝니다. 잘 쪄진 통밀과 콩은 따뜻한 아랫목에 펼쳐놓고 매주처럼 띄우는데